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는 충과 극을 반기지 않습니다. 충은 당연히 깨트리고 고통과 아픔과 질병, 시름을 주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극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데 10관 중에서 유일하게 10개의 10관 중에서 2개는 충과 극을 반깁니다. 더잘 표현하자면 이두 일간은 충과 극을 통해서 격이 커지고 더욱더 발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충극을 반겨야 할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십간 중에서 하나는 충과 극을 가장 싫어하고 충극이 들어갈 때 오히려 고통과 아픔이 가중됩니다. 오히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10관 중에서 그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관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10관 중에서 충과 극을 반긴다. 그럼 이건 사주를 분석할 때, 공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머릿속에서 개념이 정확히 들어서야 합니다. 충극이 들어올 때 오히려 아, 이 사람은 발전할 수 있구나. 변화를 할수 있구나. 그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10간 10개 중에서 이 기토를 제가 이렇게 뽑겠습니다. 기토. 그리고 바로 옆에는 경금. 이두 개를 충 받는 것을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충. 극을 받는 것을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극. 왜 충과 극을 반기냐? 이 충과 극을 이 기토하고 경금은 충과 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변화. 변화. 변동이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변동. 그런데 이 변화 변동이 흉이냐 길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길 작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길 작용으로 가기 때문에 기토와 경금 자체는 기토하고 경금은 충극을 충과 극을 받는 것을 반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토가 왜 경금이 충극을 반기느냐? 이 기토는 오행상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 토죠. 토에 해당이 되고 이 기토는 밭의 비유가 됩니다. 토 중에서도 밭의 비유가 됩니다. 밭. 노는 양에 해당이 되고 기토는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밭은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밭이 잘 농작물을 목적물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밭을 괭이와 삽질, 쟁기질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밭은, 기토는 반드시 괭이, 삽, 뭔가 극하는 것이 들어가서 이 밭을 파헤치고 일구어야, 파헤쳐야 새로운 농작물을, 오행상복을 농작물을 파종할 수 있고 그 파종을 통해서 나중에 좋은 결실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런데 이 기토밭을 삽과 괭이를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씨앗만 뿌리게 될 때는 기토가 단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그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크게 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파헤치고 흙을 말캉말캉하게 해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씨앗을 뿌렸을 때는 뿌리를 잘 내려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키토는 흙을 받을 때, 충을 받을 때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결국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키토는 충과 극을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 충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충과 극을 통해서 괭질 삽질을 통해서 밭이 일구어지고 흙이 일구어지고 그 일구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다. 그래서 키토 일간은 사주에서 충과 극이 들어올 때 사주 원곡에서 이건 찬수구나 이걸 잘 참고해 보면 됩니다. 오히려 충극을 피하지 말고 충극이 들어올 때 변화를 하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변화를 통해서 파종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기토는 첫 번째 자신을 극하거나 자신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기토는 이겨내는 힘이 일단 식간 중에서는 가장 당연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식간 중에서 1순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키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사주 팔자에서 탁 봤을 때 키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하 그 부분에서 충극이 들어올 때 사주 원고가 대원의 흐름에서 좋은 찬수가 왔구나. 이 부분을 먼저 1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 자, 경금이 있다. 경금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됩니다. 금. 이건 보편적으로 이제 고철을 봅니다. 고철. 고철은 반드시 용광로를 들어가야 한다. 이 경금은 고철 덩어리는 그대로 놔두면 부식돼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철을 대장장이한테 갖다 보내면 불과 망치를 가지고 엄청 두드려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두드려서 이 고철을 정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용도를 만들어냅니다. 목적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고철 별 볼 일 없는 것이 수백 번, 수천 번 극을 받고 충을 받아서 충과 극을 받아서 이 고철 덩어리가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고 창도 될 수 있고 철사, 철근 모든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경금 자체는 충과 극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변동을 통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는 극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또 극을 받아야 네가 성공한다 이걸 이야기해. 넌 극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경금이 극을 받지 않으면 지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경신일주 기유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사주에서 화기가 하나도 없이 이 경금 자체가 이렇게 금의 기운 자체가 강하면 얘는 고철이에요. 지 떼고집 갖고 살죠. 떼고집. 네 중심. 그러면 너의 와이프나 너의 주변 사람, 너의 남편이나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한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래도 지가 자기 길로 가요. 왜? 고철로서 가겠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고철이지만 이건 도끼가 될 수 있고 활을 통해서 도끼가 될 수 있고 칼이 되지만 얘는 그냥 쇳덩어리 갖고 나무를 자르려고 하면 경금 자체가 갑목을 자르려고 하면 얘는 형체가 없습니다. 왜? 형체가 없이 무너져버린 거죠. 고철로서 두드리면 도끼로서 두드리면은 용도로서 장작으로 쓸 수 있지만 고철로서 얘를 두드리면은 형체가 없어집니다.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재물 문제를 가지고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는 걸 얘기해요. 깨끗하지가 않다 이걸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경금 자체는 기토는 첫 번째 기토 일간과 경금은 내 주변에 있는 예스맨들, 나에게 예스하는 사람들은 별볼일 없다 이걸 얘기해 줘요. 당신들이 필요하고 당신들이 중요할 때 이 기토 경금 자체는 주변에서 예스 예스 나를 호응해 준 사람은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그러나 나를 극하고 두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가장 큰 변화와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기토하고 경금을 갖고 있는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나의 앞에서 예스맨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는 도와주질 않는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간 중에서 기토와 경금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극을 받을 때, 충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일상생활에서도 기토하고 경금을 가진 사람은 내 삶에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빛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극을 받아라. 극을 받아도 치고 간다 이걸 얘기해 주죠. 유일하게 습관 중에서 기토는 충이 없습니다. 충이 없어요. 극만 있습니다. 무토도 예를 들면 충이 없고 극만 있는데 얘하고 좀 끌이 달라요. 기토는 극하고 돌아왔는데 감목이 극을 하는데도 갑기 목극토를 하고 있는데 갑기 합 나의 중심으로 얘를 결국은 내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내 사람으로 만든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극하고 들어온 사람도 다른 극은 갑경충하면 충이 소리가 들어오는데 얘는 극이 들어와도 충이 들어와도 충이라 하지 않고 극이라는 것이라 극하고 들어와도 오히려 충하고 들어와도 합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습토가 있다, 기토가 있다. 감목 자체는 통나무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감목, 통나무. 통나무를 수투 위에다 딱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얘는 다 부식이 돼서 흙으로 변합니다. 남자의 일간이 감목이고 아내가 여기가 기토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예를 들면 남편이 일찍 사망을 합니다. 갑이 기토를 극하고 돌아와도 다 포용을 해줍니다. 결국 뭐냐면 갑이 기토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극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기토가 늘 이기는 편이 됩니다. 수명도 그래요. 이런 경우는 남편이 기토 일간은 남편이 보편적으로 먼저 가게 되고 그 중에 습관 중에서 가장 이 기토 일간이 배우자예요. 기토 일간 여성들은 남편들에 비해서 수명이 가장 긴 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토하고 경금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내가 직원을 뽑을 때 만약에 기토 일간을 갖고 있다. 경금 일간을 갖고 있다. 내 자식이 기토와 경금을 갖고 있다. 기토 경금을 갖고 있을 때는 해외로 보내도 괜찮습니다. 시련 겪어도 괜찮습니다. 멀리 유학시켜도 좋습니다. 왜? 시련과 고통을 받을수록 빨리 더 좋은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상담할 때 해외를 보내도 좋습니까? 할 때 저는 기토와 경금은 우선권으로 봅니다. 괜찮다. 특히 신강사주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러나 신강신약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타 일간에서 가장 선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생들이 기토와 경금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학습량을 길게 더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가 있습니다. 습관 중에서 이와 반대로 충극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충과 극을 통해서 오히려 더 모든 형체나 모든 부분이 무너지는 것이 습관 중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을목입니다. 을목.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 풀 때 기토 일간을 갖고 있다. 경금 일간을 갖고 있다.
사주에서 경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금이 갖고 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아 저건 정말 센 사람이구나, 지중심이구나, 유연성, 융통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때 과연 질문이 들겠죠. 사업 운이 들어오니까 언제 배우자와 운이 좋습니까? 언제 내가 주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하나만, 이 경금에 대한 것만, 특성만 잘 알게 돼도 언제가 좋은지 언제가 나쁜지 그것을 유추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토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 기토하고 경금은 충극이 있을 때, 충과 극을 있을 때 아 오히려 얘네들은 변화를 할 수 있구나. 왜? 기토는 충과 극을 받을 때 밭가리가 되는 것이요, 경금은 충과 극이 자꾸 두드리니까, 두드림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더 강해지니까, 새로운 걸 만드니까 얘는 충극을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기토 경금은 사회생활할 때 일간이, 기토 경금 일간은, 기토하고 경금은 어쨌든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나에게 오히려 극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반기고 저 사람이 나의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당신들이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적질을 하는 것이고, 너는 지적질 당하라, 너는 지적질 당하라, 그걸 받아라, 그걸 받아야 더욱더 분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토 경금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